사도신경 강해 여덟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성자, 성정,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합동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을 기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수고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은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사도신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을 멸망시키러 오실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부모를 통해서 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남자는 전혀 개입되지 않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즉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때 천사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먼저 약혼을 하고 약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두었다가 결혼식을 하고 그때부터 또 합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은 동거 생활은 결혼식 후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식과 동거 생활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자기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다 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다윗의 사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셉은 천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였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하기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이 말씀대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나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양이나 짐승이라야 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앞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자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본래 가지고 계셨던 성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그대로 인성을 덧입고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자를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화목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모이지 못하고 교육자들도 성도들도 매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드러내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